안녕하십니까 김용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꿈의 성취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여리고를 넘겨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일 학교에 가서 학생들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 궁금해서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어린아이가 있어서 그 어린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얘야 너 열이 고성 누가 무너뜨렸는지 아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안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애가 어떻게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는지도 모른다 생각해서 선생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 암흑의 애한테 물어보면서,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자기가 안 했다 그럽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그애잘 아는데, 그 애는요, 거짓말할 애가 아닙니다. 걔가 안 했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답답해서 교육부장 좀 보자 그러고 그 장로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어떤 아이가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 그러니까 자기가 안 했다. 그러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선생님도 걔가 안 했을 거라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아유, 목사님, 이미 무너진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뭐 한번 기회 봐가지고요, 건축헌금 한번 하죠. 이러시더랍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여리고성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너뜨려서 유명한 성이죠. 오늘 그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그들은 그 성을 넘겨받으면서 무너뜨리게 되는데요. 우리 기독교 대백과사전을 참조해보면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 이것은 요단 계곡 남단에 있는 주요 도시입니다. 그래서 넓은 평야지대인 서쪽 지역을 방어하는 중요한 요새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점령해야 넓은 지역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리고는 보면은 성경에 의하면 성벽이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즘에야 성벽이 있다는 게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34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리 작은 성읍이라 할지라도 성벽이 있다 그러면 그래도 일단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방어가 잘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격이 힘든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여리고가 대단하지 않을지 몰라도 이 오래전 얘기 그 당시에는 이 여리고성이면 철옹성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공격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 철옹성을 단 7일 만에 일주일 만에 얻는 방법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인생에서 절대로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이 순식간에 얻을 수 있는 인생 성공의 비결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하고 화친하려고 했었느냐 그런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굳게 문을 닫았습니다. 싸우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는 것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성취해야 되는데 우리 앞을 가로막는 여리고성과 같은 존재가 우리에게도 각자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찌해야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시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2절부터 5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아가 앞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경배했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받고 실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기적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절부터 5절에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본적인 말씀은 매우 은혜롭습니다. 2 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의 성취를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리고를 넘겨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좋은 소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을 귀를 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주십니다. 따라서 그 좋은 소식 듣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 상황이 어렵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막상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성벽으로 방비가 된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이 성을 점령해야 서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평야를 얻고 식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성은 꼭 돌파해야 되는 성입니다.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면 나와 내 가족이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이제 만나는 끊어졌습니다. 준비해온 양식이 좀 있기는 하지만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 여리고를 돌파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와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의 생활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여러분의 경제 사정을 돌파해야 될 어떤 여리고성 이런 게 있다면 어떻게 돌파하고 점령할 것이냐 우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겨 주었다 나와 내 가족의 미래를 맡고 있는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내 손에 우리 손에 넘겨 주셨다.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는 복음 좋은 소식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께 열리고를 넘겨 받으라. 이 복음 좋은 소식을 받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첫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좋은 소식을 받으라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복음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항상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할수 있지만 도전이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냐?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하고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기가 싫거나 부담스러운 도전적인 명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주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그 믿음을 테스트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복된 소식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차원에서 이게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도자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이런 명령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거 간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지도자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 이런 명령이 간단치가 않다는 것을 나이가 드니까 이제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첫째로 3절에 보면은요,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라. 이걸 엿세 동안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할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전쟁을 하는데, 전쟁하고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지킨다는 게 도전적인 거예요. 두 번째로, 사절에 보면은요, 제 7일에는 성을 7번을 돌라, 7번 돌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요, 안식일에도 돌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요일부터 돌았는지 설명이 안 돼서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7일을 연속해서 움직였다면, 그 중에는 안식일이 포함이 되죠. 우리 시으이 얘기하면 주일이 범해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깨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많은 성서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그 일곱 번째 날이 안식일이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상한 명령이에요. 안식일에 주일에 예배는 안 드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순종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할수 있죠. 그러나 정말 불필요한 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왜 마지막에 일곱 바퀴를 돌아야 됩니까? 힘들게. 뭐 우리는 흔히 칠이 완전수기 때문에 그런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건 뭐남 얘기할 때 그렇고 이제 싸움을 앞두고 있는데 일곱 바퀴를 돌면은요. 힘이 다 빠집니다. 왜 이렇게 체력 소모를 해야 되나? 우리의 이성은 그렇게 의문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순종할 수는 있으나 도전이 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힘든 이유가 뭐냐면 5절에 보면은요. 큰 소리로 외쳐 부르면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 물론 이것도 순종이 어렵지는 않아요. 소리치는 것 쉬운 겁니다. 그런데 어른이 돼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아무리 성벽이 소리친다고 무너집니까? 이게 뭐 종이로 만든 거라면 혹시 모를까? 성벽이 소리친다고 무너지진 않잖아요. 자, 잠시 생각한 대로 이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가능해요. 결코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할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이성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그 결과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지만 일반적인 입장에서 합리적인 사고방식에서 생각하면 이것은 절대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적을 낳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도전적이에요. 그리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여수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점점 더 이상한 명령을 하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도전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참고로 이번에도요 언약궤가 앞섭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잡고 앞서서 행하죠. 그리고 앞뒤로 군인들이 호위합니다. 여기서 상징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죠. 그리고 백성들은 조용해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 부각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가 이번에도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말씀 그대로 전달합니다. 또 백성들도 여호수아의 말을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6절부터 14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순종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기적적인 역사를 불러일으켰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사실입니다. 도전적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벽이 무너집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또 벌어진 거예요. 순종한 이유가 뭡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믿음장으로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돈이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 때문에 성이 무너졌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믿으니까 철옹성인데 7일 만에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빠른 시일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역사적으로 빠른 속도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내가 예측하기에 이것은 이렇게 빨리 무너질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성을 돌때 중요한 지침이 있었습니다. 10절 후반에 보면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하는 때에 대한 분별을 가져야 돼요. 조용히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6일 동안 이들이 잠잠해야 했습니다. 7일째가 되어도 이들이 때가 될 때까지는 잠잠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외쳐야 할 때는 말 그대로 힘을 다해서 외쳐야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혜의 말씀인 전도서의 내용,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잠잠해야 될 때와 말할 때 이것을 분별한다면 거의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잠잠할 때인지 말할 때인지 이걸 알려면 내가 먼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입을 다물어야 할지 언제 입을 열어서 외쳐야 할지를 알고 때에 맞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본문에서 여리고를 점령할 때 기억해야 될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첫째로 기생랍 그리고 그 집에 동거하는 사람을 모두 살려두라 이 말씀입니다. 비록 이게 전쟁입니다. 그러나 살려야 될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바쳐진 것 이것은 체렘이라고 해서 어떤 것이든지 이것을 내가 취하면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아간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나중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욕심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주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은, 금, 동철, 기구들은 다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인데, 참고로, 전쟁 때마다 이 명령은 틀려집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첫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랑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라 성전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번제처럼 특별히 첫 것은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간혹 질문을 합니다. 어릴 때는 별로 질문이 없는데 나이가 들면 욕심이 생겨서 자꾸 딴 생각이 들어요. 질문에도 동기가 담겨 있는데 우리가 좋은 동기를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한 동기를 갖고 불순한 질문을 합니다. 의문을 가져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간을 보세요. 그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영리한 꾀를 가지고 움직였어요. 그러면서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당장에는 상당한 걸 챙겼거든요. 그러나 나중에 결국 발각이 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가 되지 말고, 불순종은 심판을 부리기 때문에 이걸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아간의 죄가 그 자리에서 드러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 죄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특이한 부분은요. 이 아간도 이 기적의 동참자였다는 거예요. 적어도 어느 정도는 따라왔습니다. 기적도 맛봤어요. 그러나 말씀에 불순한 질문을 가지면서 그가 이상한 일을 하고 결국 저주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송드러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위를 먼저 구하는 우리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십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2절부터 25절에 보면은 라합이 구원을 받습니다. 라합과 그 부모하고 형제, 친족이 모두 다 보호를 받습니다. 약속이 지켜진 것이죠. 정탐한 그두 사람이 라합을 보호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들을 보호할 책임이 맡겨집니다. 그러면서 라합이 보호가 되고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가문이 오랜 후에 명문이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후수, 후손 가운데서 여러분 잘 아시는 위대한 왕 다윗 왕까지 나오게 됩니다. 제일 라합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명을 걸고 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생명을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관련해서도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린 소자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결코 잊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을 항상 믿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가시게 되기 바랍니다. 또한 참고로 여수아가 여리고를 다시 건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는 사람은 이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리고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아들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오늘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막내아들은요, 가장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1기 상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아합왕 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합니다. 그러면서 털을 쌓을 때 그의 마다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파멸시키려고 하신 것 위에다가 뭔가 세우려고 하는 건 위험한 것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 스스로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유명한 두 예언자 엘리야 엘리사 시대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은총이 그 여리고에도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론적으로 27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와께서 호여호수와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와의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존귀하게 됐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신다. 이것보다 사람의 명성을 높여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느 장군이셨던 장로님한테 이 여리고와의 그 전쟁 얘기를 잠깐 장군 입장에서 설명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한 측면으로 얘기했지만 은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탁월했을 수 있다라고 그분이 설명하더라고요. 그것도 생각해보니까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를 삥 돕니다. 보통은요 전쟁을 할때 서로 욕도 하고 나쁜 소리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성위에서 뭐라고 그랬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한 바퀴를 빙 돌고는 가버립니다. 그 다음 날또 나타났어요. 아무 말 없이 한 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또 갑니다. 이쪽에서 뭐라고 그래도 저쪽은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날에도 또 그럽니다. 벙어린지 뭔지 아무런 반응을 안 합니다. 네 번째 날에도 또 그래요. 근데 사람이요, 이게 서너 번 계속되면은요, 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다섯 번째 날에도 또 와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돕니다. 여섯 번째 날에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리고는 가버립니다. 그렇다고 밤중에 와서 공격하는 것도 아니에요. 드디어 7일째 됐는데 이들이 일찍 나타났습니다.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근데 갈것 같은데 안 가고 또 돌아요. 두 바퀴를 돕니다. 얘들이 왜이러나 두려울 수 있죠. 근데 세 바퀴째를 또 도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러지? 네 바퀴를 도는 거예요. 다섯 바퀴 돌고, 여섯 바퀴 돌고, 쟤들이 뭐하지? 한데 일곱 바퀴까지 도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특이하니까. 그리고는 그들이 성을 둘러싸고는요. 7일 동안 조용하던 이들이 갑자기 와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큰 소리 들으면 사람이 놀래는데 특별히 조용하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요. 진짜도 놀래죠 그런데 그것도요. 사방으로 둘러싸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스테레오로 들리는 겁니다. 엄청난 소리가. 그러면 사람이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까지 임해서 성벽까지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세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들이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싸울 용기가 안 났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전무후무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철옹성 같은 여리고가 있어요 그러나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여리고를 넘겨받으면 믿음 가지고 격파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꿈을 성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믿고 순정하고 말씀대로 나아가서 우리를 막고 있는 여리고와 같은 성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주 동안 지내면서도 하나님께 여리고를 넘겨받고 꿈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